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4월달이 되기 전에 4월달에 보험료가 일단은 20%에서 30%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암, 뇌, 심, 암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과연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어디 회사가 가장 비싼지 모아서 가장 저렴한 회사로 혼합설계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륵 뿅. 여기 보시면 3대 진단비 손해보험 기준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대 진단비예요. 통합, 통합이면 성인보험이죠. 그래서 통합 3대 진단비,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남성은 암이 가장 저렴하다. 매치가 가장 저렴하고요. 나머지도 뭐 DB나 하나도 저렴하긴 한데 역시 멸치가 가장 저렴하다. 자, 여성은 어디가 저렴할까요? 역시 하나은행 할 때 하나손해보험이 여성이 가장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 뇌혈관은 역시 농협. 남성, 여성이 역시 뇌혈관은 가장 농협이 저렴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농협이 가장 저렴하다. 자, 근데 암 같은 경우는 1등이 메르치인데 메르치나 농협이나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3대 진단비는 우리가 농협으로 많이 추천해 주는데 특히 뇌질환, 심장질환은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메르치, 여성은 하나가 저렴하다. 하지만 이거는 손해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보험이에요. 자녀보험은 역시 상품명 그대로 가성비 플러스 보장보험처럼 암뇌심은 역시 농협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VIP 플랜이 특히 농협이 가장 저렴하다. 자, 그러면 간편보험은 과연 어디가 저렴할까요?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은 하나가 저렴하고요. 뭐가 아파. 뇌질환, 심장질환은 역시 표준체와 더불어서 유병자 355도 농협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은 역시 농협이 저렴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역시 농협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끝판왕, 여기 어디죠? 신한라이프 통합건강보험이에요. 왜 갑자기 손해보험, 농협이 뇌혈관, 심혈관 저렴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생명보험에 신한 거 얘기하냐고요? 암보험은요, 신한생명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좀 전에 가장 저렴한 암보험은 어디였죠? 메리츠, 하나손해보험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메리츠랑 하나손해보험이 암이 저렴했잖아요. 2대 질병은 농협이 저렴했고요.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회사, 오늘은 신한라이프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보장이 1억까지 가입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3월 11일까지 1억까지 가입이 됐고요. 지금은 바로 보장은 얼마까지요? 바로 보장은 5천까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원하신 분들은 1억 5천 더 암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신한은 일반암 최대 2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는 이 1억 5천, 이거는 면책 감액 기한이 있어요. 5천만 원은 면책 가입 금액, 면책 감액 기한이 없고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는데 남성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대장암 걸렸어요. 바로 즉시 5천만원을 면책 감액기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한은 1억에서 5천원 내어갔지만 바로 보장은 하지만 최대 2억까지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보장도 뇌혈관 3천, 허혈성도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 바로 보장, 뇌혈관, 허혈성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요. 더럽게. 그래서 저 보호망은 양심적으로 고개 쳐들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입장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암만 추천해드리고요. 보장용, 바로 보장용 3천과 2천은 추천을 안 해드린다. 타다 대비 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뇌질환, 심장질환을 바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시죠? 꼭 건강하면 바로 철회해요. 30일 이내에 철회한 다음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철회해요. 네, 그래서 철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보장 뇌혈관, 심혈관은 건강검진 앞둔 사람들은 비싸다 할지라도 일단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뇌질환, 심장질환 당장 급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가입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플랜은 일단은 암은 신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은 뭐 농협이나 아니면은 저기 하나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신 게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50대가 아니에요. 40대. 40세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신한 라이프입니다. 신한 생명이었는데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업계 4위죠. 신한 라이프로 거듭났습니다. 자, 모든 사망, 일반 사망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바로 보장. 이런 바로 보장용 있어야 면책 감액 기여 없이 바로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화 5천만원. 40세 여성이니까 유방화 3천만원. 남성은 전립선암이에요. 바로 보장 소외감. 갑기 영재. 네. 그래서 1천만원 넣어드렸고요. 뇌혈관 2천만원. 허혈성 2천만원. 나머지 납입 면제 납입 지원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는데요. 뇌혈관 2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헐. 자, 뇌혈관이나 2천만 원인데 4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6천 원. 이건 아니죠. 자, 허혈성 2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2만 7천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가 암 5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원인데요. 보험료가 12만 원. 이렇게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신한은 암만 저렴하지 뇌질환, 심장질환은 절대 가입하지 마셔라.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신한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암만 가입하시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절대 가입하시면 호구 아니 호구다. 자, 다음은 농협이에요. 농협은요, 봐보세요. 64,000원. VIP 플랜 40세 여성 기준.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잖아요. 여기 보면 20년나 90세. 신한과 똑같이 암 5천, 유사암 1천만원, 갑기 경제, 뇌혈관 2천, 허혈성 1천만원, 심혈관 1천만원. 이 심혈관 1천만원 뭐냐면 기타 부정맥 1천만원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심근 병증 진단비 다 넣어서 보험료가 얼마다? 6만원대. 64,000원. 아까 신한생명은 얼마였죠? 12만원. 절반 저렴해요. 절반. 그래서 암만 신한이 저렴한 거지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넣으면 12만원. 12만원 가입할 바에 농협이 6만원대. 농협이 6만원대로 2분의 1 저렴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보다는 농협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여기 하나손해보험 보면요. 하나손해보험은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20년나 90세 만기 똑같고요. 근데 한화손해보험은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암보험, 시그니처 건강보험이잖아요. 좀 전에 신한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가 한 번만 나가고 신한 같은 경우는 일반화 5천 나가고 나중에 유방암 걸리면 3천이 또 나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방암 3천 나가고 위암이든 간암이든 폐암이든 걸리면 또 5천만원 두 번 나가죠. 하지만 농협은 일반암 안에 유방암이 포함이 되었다 보니까 한 번 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 손에 보면요, 봐보세요. 여기 소화기, 유방, 자궁, 난소, 특제 여성생식기, 호흡기, 입술, 비뇨기, 눈, 뇌, 중추신경, 뼈, 관절, 림프, 이렇게 해서 총 11번, 11번의 암이 진단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방암 나오면 농협을 한번 받고 암 특약이 없어지잖아요. 이 하나 손에 몸은 암 진단비 5천만 받고 이 특약이 없어져요. 하지만 나중에 또 난소암이 걸리면 또 5천만원, 소화기암이 걸리면 또 5천만원, 각각 11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손해보험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다가 통화 갑상선암 질환 진단비도 여러가지 보장이 되고 C77서부터 C80까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C80까지 일단은 전이암 진단비도 넉넉히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뇌혈관 2천만원, 허혈성 1천만원, 기타 부정맥 포함한 허혈성 2천만원, 그리고 중환자실 상해란 질병은 의무다. 이거 다 넣으면 보험료가 40세 여성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시는 분? 참고로 이 여성 시그니처는요, 1형부터 6형까지 있어요. 6형. 네. 1형은 뭐냐면 우리가 농협이나 신한처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 1형이고요. 2형 같은 경우는 6년 고지형, 3형은 7년, 4년은 8년, 5형은 9형, 6형은 10년이에요.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38%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8%. 그래서 보험료가 59,858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형, 그래서 뭐라고 했죠? 10년 이내에 입원 그리고 수술 안 했으면 38% 할인을 받기 때문에 59,000원, 아까의 농협 6만원대보다 신한 12만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더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5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8% 할인은. 근데 이 6형이 아니고 나는 입원 수술한 적이 있어, 아니면 15일 이상 통원치료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1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1형은 우리가 신한이나 농협손해보험처럼 5년 고지형이에요. 5년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금은 59,000원이잖아요. 이게 1형이에요. 1형. 그래서 다른 보험사처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이것만 고지해서 가입을 하는 1형으로 가입하시면 나머지 아까 전에 6형 59,000원과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11번까지 통화암 진단비 5천만원씩 계속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갑상선암, 갑상선 진단비까지, 거기다가 전이암 C77서부터 C80까지 78, 79, 80까지 전이암, 거기다가 사리 유산, 그 뇌질환, 심장질환 다 넣어서 보험료가 얼마냐? 93,000원이에요. 많이 비싸죠. 아까 전에 우리가 10년 고지형, 10년 동안 입원 수술 안 하는 10년 고지형은 보험료가 거의 58,000원대였어요. 58,000원대. 하지만 우리가 5년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다른 보험사처럼 할인을 안 받으면 93,000원으로 좀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안 하고 우리가 38% 할인을 받은 10년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58,000원. 여기에 묻지도 따지 말고 신아이든 농협이든 나발이든 그냥 하나 손해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가성비 대비, 보장 대비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10년까지 입원 수술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입원 수술 안 하고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5년 동안만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고지한 사람들은 이 93,000원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년 동안 입원 수술 안 한 사람들, 입원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100% 하나손해보험 시그니처 38% 할인받는 6형으로 가입하는 게 정답이고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하신 사람들은 하나손해보험은 죄송하지만 가입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하냐? 5년 이내 병력 있거나 일단 입원 수술 하시는 사람들은 첫 번째예요. 먼저 신한을 가입합니다. 신한. 신한 암보험만 가입해요.
뇌혈관 심장질환, 허혈성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면책, 감액기간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모두 난 걸려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바로보장 암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바로보장 암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일반암 5,000만 원, 그 제3암 3,000 의무예요. 그 남녀 특정암 3,000만 원. 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남성은 아직까지 5,000원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유방암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3,000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소액암 1,000만 원 넣고 납입 면제와 납입 보조 특약 이거 넣으셔가지고 43,674원으로 4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신한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으로 2대 질병을 넣으셔도 돼요. 기본계약 상해사만 100만 원 넣고 나머지 뇌혈관 2,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심혈관 1,000만 원, 이 심혈관 안에 기타 부정맥 I47, 48, 49, 50 요렇게 있어요. 그 두 개 합치면 2,000만 원. 요렇게 해서 26,000원으로 가입을 하셔도 돼요. 아까 전에 신한생명 암보험이 얼마였죠? 보험료가 43,000원. 대략 43,000원. 신한의 암보험이 신한 마우스가 그지가 개판이네요. 죄송합니다. 신한 암보험 5,000만 원 넣는데 바로 보장 43,000원 가입하고 요 하나 손해보험 한 손이에요. 하나 손해보험으로 26,000원대 가입하셔도 돼요. 다 가입하시면 얼마다? 거의 69,000원대. 거의 짜투리까지 합치면 거의 7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7만 원대로. 요렇게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신한생명 바로 보장 암보험 일반화 5,000, 그 다음에 여성 특정암 유방암 3,000, 소외암 갑기경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43,000원에 가입하시고요. 이건 농손 어떻게 되죠? 농손 일단은 2대 질병만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을 해요. 그 똑같이 일반 상해사망 1억을 넣어야 돼요. 의무예요. 그리고 뇌혈관 2,000만 원, 그리고 급성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심혈관 1,000만 원. 이 심혈관 안에 기타 부정맥이 있어요. 허혈성 걸리면 여기 2,000만 원, 급성 걸리면 여기 딱 이렇게 합쳐서 3,0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 24,000원. 24,000원이면 아까 신한이 얼마였죠? 43,000원. 대략적으로 그 두 개 같이 가입하면 67,000원. 그럼 아까 전에 신한이 어디 거죠? 저기 한화 거에서 거의 69,000원, 7만 원대로 가입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67,000원대로 신한과 농협, 신농으로 해서 67,000원대로 요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급성심근경색 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요. 나 급성심근경색 만원 하신 분들은 두 번째 플랜,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뇌혈관 2,000 똑같고요. 허혈성 1,000만 원, 심혈관 1,000만 원도 똑같아요. 하지만 급성 대신에 이걸 넣습니다. 심근병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25,327원으로. 그러면은 아까의 신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3,000원 플러스 요 심근병증으로 가입하면 얼마죠? 25,000원. 총 얼마예요? 거의 68,000원대.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신한 똑같네요. 신한과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신한 맞죠? 신한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거의 7만원대가 나왔어요. 7만원대. 그래서 지금 신한과 농협손해보험 조합으로 가입하면 거의 68,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